예, 이번 시간에는 저 numbers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요. 10, 20, 30, 40의 순서로 되어 있는 상태죠. 이 10과 20 사이에다가 제가 15를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dd라는 메소드를 추가할 것이고요. 자, index는 0, 1 그래서 인덱스 번호 1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15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보면 자, 이렇게 인덱스로 1을 지정하고 15를 두 번째 인자를 주게 되면 인덱스 0, 인덱스 1 바로 이 20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1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0은 이렇게 쭉 밀려서 15 다음에 20이 오고 그 다음 30, 그 다음 40이 오게 하는 그런 메소드를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좀 도식화를 해보죠. 자, 제가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는 곳은 바로 여기죠. 이곳에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이 저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5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을 덮어쓰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덮어쓰지 않을까요? 바로 제일 끝에 있는 이 엘리먼트를 자, 여기가 4라고 하면 인덱스 값이 바로 이곳으로 옮깁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40은 이곳에 위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40이 있었던 이 위치로 옮기면 여기는 이제 3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곳은 20이 돼요. 그럼 20을 이렇게 대피시켜 놨기 때문에 자, 이곳에다가 15를 덮어쓰기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덮어쓰기가 끝나면 10, 15, 20, 30, 40 자, 이런 순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 낑겨놓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포함해서 모든 엘리먼트들을 한 칸씩 뒤로 쭉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냐면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앞쪽에 있었고 그리고 뒤에 뭐 100만 건, 그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배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건의 데이터를 다 하나씩 하나씩 뒤로 당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array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그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단점은 예, array를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게 될 linked list라고 하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울 때 이게 왜 단점인지가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레벨로 우리가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순차적으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배열이 엘리먼트 데이터, 엘리먼트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한다면 array list 안에 있는 private 변수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제일 끝에 있는 엘리먼트를 자, 이쪽으로 옮기려면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처럼 이 엘리먼트 데이터의 3번 인덱스에 있는 바로 이 값을 4번 인덱스에 있는 이 엘리먼트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긴 이제 40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 2에 있는 바로 이 엘리먼트의 30이라는 값을 인덱스 3에 이렇게 대입해주면 40은 이제 3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을 2에다 대입하면 자 20이라는 이 값은 이제 1로 들어가서 30 대신 20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바로 이 제일 끝에 있는 이 엘리먼트부터 인덱스 값,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곳으로 추가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까지 한 칸 한 칸 뒤로 물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코드를 반복적으로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코드는 우리 개발자에게 치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복문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반복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이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실행된 이 코드에 엘리먼트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우리가 3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3이라는 값을 어디서 알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바로 이 값은 이 엘리먼트, 우리가 만든 어레이 리스트에 몇 개의 엘리먼트가 현재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인 size 값에서 1을 뺀 값이 바로 이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size는 현재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size의 값은 현재 뭐겠어요? 4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자,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값은 바로 4에서 1을 빼면 얻을 수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size 빼기 1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반복적인 작업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오퍼레이션의 이 1이라고 하는 이 값, 이 값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첫 번째 인자로 1이라는 값을 줬었어요. 예, 바로 그 1이라고 하는 그 값,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 인덱스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매개 변수의 변수명이 바로 이 1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인 반복문으로 바꾸기에 앞서서 우리 add라는 메소드를 조금만 구현해보죠. 자, 여기 있는 add라는 이 메소드를 구현할 거예요. 자, 우선 public boolean lean 그리고 add 그리고 int index 그리고 object element 그리고 return은 true로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index 값, 즉 여기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이 index 값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 화면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에 자, 첫 번째 3은 size-1로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는 이 index는 저 값은 바로 index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size1의 값부터 지금 얘와 얘 사이는 1씩 감소하고 있죠? 자, 1씩 감소하면서 어디까지? 인덱스의 값까지 인덱스의 값이 될 때까지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것을 코드로 나타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엘리먼트 데이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i값이 제일 먼저 포문에서 i는 size-1 자, 시작할 때는 size-1의 값이 1로 들어오겠죠? 언제까지? i값이 index보다 i값이 index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같은 동안 i의 값을 1 감소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이 코드를 동작시키게 하는 구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i 플러스 1인 이유는 뭐겠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얘가 3이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이 3보다 1큰 숫자가 이곳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반복적으로 이 포문을 돌리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엘리먼트가 이렇게 뒤로 옮겨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도록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로 옮겼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동시켰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위치가 비어있게 되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엘리먼트 데이터의 인덱스 위치에 자,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이 엘리먼트 데이터를 대입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하나가 추가가 될 것이고요. 하나가 추가가 됐으면 우리는 사이즈를 1 증가시키는 걸 통해서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이 수량을 가리키는 사이즈 값을 1 올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나중에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과 어레이 리스트의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때 이 언급될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좀 한 번만 더 돌려봐서 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이 첫 번째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해보죠. 자, numbers.add 그리고 0,5 아니죠. add first.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겠어요? add first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위치에 추가한다라는 뜻이죠. 5를. 자, 그러면 이것은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불린 add first 그리고 object element 그 다음에 return true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만든 바로 이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저 add 메소드의 0번째 인덱스에 인자로 들어온 엘리먼트 객체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add가 0번째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그 뒤로 있는 엘리먼트들을 한 칸씩 뒤로 쭉 밀어내는 역할까지 add가 알아서 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조금 보기 좋게 add first를 위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